해경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펼쳤습니다. 29척의 선박과 천여 명의 인력이 대대적으로 동원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승객 200여 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에서 갑자기 연기가 치솟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가 좌연으로 10도가량 기울자 공포에 질린 승객들이 갑판으로 뛰어나와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일부 승객은 바다에 빠지는 위험천만한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헬기와 구명발을 동원해 바다에 빠진 승객을 신속하게 구조한 뒤 여객선에 남아있는 인원들도 등선 사다리를 설치해 마지막 한 명까지 차분하게 탈출시킵니다. 부상자를 해상구호소로 옮겨 치료하고 마지막으로 선체에 난 불을 끄기까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긴급했던 구조 상황은 끝이 납니다. 이번 훈련은 29척의 함정과 천여 명의 인력이 대대적으로 동원돼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훈련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